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으로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보이겠고, 특히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는 영하 5도 이하까지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조금 오르면서 11도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동해상과 일부 남부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부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주시고요. 모자나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더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